아시안게임 한국과 베트남 경기는 한인 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학범, 박항서 두 비주류 감독들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점에서 더욱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용훈 기자입니다. 매 경기 드라마 같은 승리를 거두며 올라온 태극전사들. 최종 목표인 금메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준결승 관문에서 만난 상대는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 황의조와 손흥민이 물오른 공격력을 살려 베트남의 밀집 수비를 뚫는 것이 승부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생생한 SBS의 중계와 함께 미주 한인 사회의 아시안 게임 응원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SBS 인터내셔널은 내일 새벽 1시 반부터 한국 축구 대표팀의 준결승전을 생중계합니다. 디렉TV 채널 2080번과 스펙트럼 채널 1480번에서 선명한 HD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내 손 안에 TV SBS 라이브 앱으로도 동시에 생중계됩니다. 내일 새벽 태극전사들이 선사할 감동의 드라마는 SBS HD 채널과 SBS 라이브 앱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